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접종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我现在已经打完第一针了。tôi đã tiêm mũi liều một của vaccine corona rồi và cũng đã đăng ký tiêm mũi hai rồi. chào khó chào ở sáng ban cam tài lớn luôn dương tua hay năng cầm cúsa có mình sắp tiếp đại. vaccine lagai pasi chai corona lagne chances chai ekdam kam hudo raicha tei bhera chai mero lagi ra afno parivar ko lagi pani malai chai ekdam chito vaccine lagauna man cha.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도 안심하고 백신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ประเทศไทยของเราวัคซีนไม่เพียงพอถึงแม้ว่าอยากจะฉีดเร็วอย่างไรก็ต้องรอคิวแต่ว่าอยู่ที่นี่ได้ฉีดเร็วกว่าที่คิดดีใจมากๆเลยค่ะ. 미등록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도 신분 노출 걱정 없이 강제 출국 걱정 없이. 자님 그냥 반짝반짝 로티 모이드월 하이. 하이 여러분 좀 보태 다른 동반 중 피치랑 그 꽃반 더 뚫자 반짝 로티 모이 하이 다이. 하이 로티 피 그 영 반 다피 스나 송 디월 하이. 이런 반짝반이 무슨 지영 더 뚫자 반짝 때 유미 아롬 타 그라인 전 약간 더 중빈. 이런 유미 아롬 타 도저 반 더 보이 컴이 안 짱. 누구나 안심하고 신청만 하면 바로 백신 예방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난영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점차 집단 감염으로 확산되면서 그 공포와 위험성이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4차 유행까지 번지며 전 세계가 백신 접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정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 국민들과 동등하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도 신변의 노출이나 강제 출국 걱정 없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미등록 체류자를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전 국민 집단 면역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할 때 선제적 PCR 검사와 백신 예방 접종이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행히 국내 예방 접종률은 꾸준히 상승 중인데요. 그에 반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접종 및 예약률은 다소 낮은 편입니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 접종률은 같은 시기 5.7%밖에 되지 않아 더욱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내에 3개월 이상 머물고 있다면 미등록 외국인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전하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참여하셔서 우리 지역사회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외국인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협조해주고 계신데 조금 접종률이 저조합니다. 특히 체류기간이 도과하신 미등록 체류자분들께서 여러 염려가 있으셔서 그러신지 접종률이 좀 떨어지는 편인데요. 이번에 정부가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접종하실 수 있도록 백신 접종 관련된 정보들을 법무부와 전혀 공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오셔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하고 여러분 자신이 건강하게 코로나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무자격 체류 외국인들이 검사나 백신 접종을 받더라도 출입국 관서로 통보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적극적인 검사와 접종 참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마 단나 비자 නැති ගොඩක් දෙනෙක් ඉන්නවාවට ඉතින් ඒගොල්ලන්ගෙන් එක්කෙනෙක් ගිය සතියේ මේ එන්නත ලබා ගත්තා කිසිම අපහසුතාවයකටපත් උනේත් නැහැ අත්අඩංගුවට ගත්තෙත් නැහැ ඒක නිසා හිතපු අනිත් අයත් එන්නත සඳහා ලියාපදිංචි වුණා. Эхлээд мэдгүй эргээд вакцинд хамрагдана. Мэдээллийг нь иммиграшн хүрэхдгүй гэдгийг сонсоод нэг итгэж өгөхгүй байсан. Харин миний эргэн тойронд байгаа олон эвэзгүй эргэд маань вакцинда хамрагдаад одоо ч гэсэн ажил хөдөлмөрөөр эрхлэн амьдарч байна. Saat ini saya sedang menunggu untuk vaksin yang kedua dan setelah divaksin hati saya merasa lebih tenang dan saya tidak khawatir dengan lingkungan sekitar dan saya bisa bekerja dengan tenang.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접종 예약 방법이 어렵게 느껴졌거나 미등록 외국인이라 망설였다면 이제 보다 더 쉽고 안전한 방법으로 백신 예방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진료소 위치가 궁금할 때에는 1339번으로, 통역이 필요할 때에는 1345번 또는 1330번으로 전화를 걸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요.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사전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 사전 예약 후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합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다면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은 후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비자 따다미시려던게지니래나이시바래하여튼게지니래코로나가게돼또토비로어떤이제팜이로엄마랭어비안보래루디엄마미시바오신.원래이제코로나이제기분이우대나졌어락도래이자.그러다어거스나이제말아보니코로나바요.안테스피시미로퍼리와라보니코로나바요.테스피시암라이좀가로섬이비티어아니.비세스거리이제말아키필바요.아니이디마일리백신라고는빠고바요이제.말아코로나락테나올라라미로퍼리와라이제데스토가로운테나올라졌어락. Hindi lang po ako ang ma-infeksyon o mahawaan ng COVID-19, kundi pati na po ang aking buong pamilya ay nasa peligro. Meron po ako mga anak na sa bahay, iniisip ko ang kanilang kaligtasan. Kaya kailangan kong magpabakuna sa madaling panahon. Kanjong kiw ฉีดวัคซีนในเกาหลีแล้วก็ขั้นตอนการฉีดวัคซีนในเกาหลีง่ายมากๆเลยค่ะถึงแม้ว่าจะไม่รู้ภาษาเกาหลีแต่ก็สามารถที่จะได้รับวัคซีนนะคะก็ขอให้เราทุกคนนะคะได้ฉีดวัคซีนกันแล้วก็ใช้ชีวิตอย่างมีความสุขทุกคนค่ะ 저마다의 꿈을 갖고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 여러분들, 예기치 못한 팬데믹 사태에 우리 모두 잠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백신이라는 희망의 불빛이 곧 여러분들의 값진 꿈을 지켜줄 겁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외국인 여러분들도 안심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